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인데요. 오늘은 이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 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거나 나눈다. 이게 저번 더하기 하는 거랑 좀 틀려. 자, 봐라. 문제 봐. 이거 곱하기 나왔지? 그러면 숫자 2하고 3 곱해. 그럼 2하고 3. 예? 그런데 문자는 x하고 y를 곱했어. 그럼 이거는 2, 3은 6이지?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숫자는 2 곱하기 3은 6인데 할 수가 없지. 그러면 xy 그냥 쓰면 돼, 이렇게. 이게 곱하기란 뜻이야. 곱하기 채로 그대로 놔두고 여기 가운데 곱하기 기호는 없애버리면 돼. 이게 끝이야, 그냥. 나누기 된거 한번 보자. 자, 4x 위에 쓰고 있잖아. 2x 밑에 쓸게, 이렇게. 분수 형태로 해주는 게 훨씬 계산하기가 좋다. 그러면 4하고 이 숫자 계산 벌써 이거는 1이고 2 남았지, 그지? 근데 위에는 x가 하나 두개 있는 거고 밑에는 x 하나 있으니까 x 하나 캔슬 시켜버리면 2x만 남지, 그지? 답이 2x. 자, 그러면 또 내려가 보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해보자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거는 이 곱하기란 뜻이야. 이게 2 곱하기 2x 더하기 3이란 뜻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땐 곱하기란 뜻이야. 자, 더하기나 빼기나 생략할 수 없지만 곱하기 이렇게 생략하는 거야. 그럼 이건 이렇게 곱하면 2, 그죠? 2는 4, 4x 되죠? x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더하기 중간에 있고 쓰고, 이렇게 곱하면 2, 3은 6, 그지? 땡. 그 다음 요거는, 자, 4x 더하기 8이지? 이거를 나누기 2, 자, 분수를 이렇게 한다. 그 다음 요거를 이렇게 잘라. 2분의 4x. 더하기 2분의 8 이렇게 잘라버리라고. 이거 왜 이렇게 자르냐면, 이거 저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그럼 뭐니, 이건? 이건 분모 똑같으니까 a라고 쓰고, 분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거 알지, 이거는? 그럼 그걸 거꾸로 했다 생각하면, 거꾸로 하면, 자, 이렇게 해갖고 a분의 b. 이렇게 한번 쓰고, 그지? 더하기 하고, 또 이렇게도 한번 써야지, a분의 c. 그게 이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쓴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한번 쓴 거야. 그럼 요거는 4하고 2, 남으니까 2하고 x, 그죠? 위에 있으니까 ax고. 4 나누기는 2고. 이거는 8 나누기니까 4죠? 중간에 더하기 있고, 4. 그죠? 이렇게. 물론 여기 풀이처럼 2분의 1이라고 생각해서 2분의 1을 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이거 할줄 알아야 된다, 이거. 꼭할줄 알아야 돼. 그리고 조심할 거. 이거 봐. 이런 애들 꼭 있다, 이거. 2 하잖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캔슬 딱 시켜갖고 x 더하기 3 이런 애들 있어. 이거 틀렸지? 안 되지? 이거 밑에 거 2를 없애려면 3. 여기도 2가 있어야 돼. 여기에만 2가 있는 거 같구나. 안 된다. 여기만 2 있는 거 지워서는 안 돼. 이런 거안 돼, 이거. 응? 그러면서 예를 들면 4 더하기 3 나누기 2가 있다 그래봐.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딱 나눠갖고 2 해서 2 더하기 3, 5. 그럼 안 되지. 위에는 7이고 밑에 2니까 3.5밖에 안 되는데, 그지? 이거 아니지. 그래서 양쪽에 다 있을 때 지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B 더하기 A 나누기 A 있잖아. 그럼 이건 편의상 C로 할게. 이 A가 여기도 있지. 이거 캔슬되고. 여기도 A가 있지. 또 캔슬되는 거야. 그래서 남은 건 B 더하기 C. 이건 돼. 이건 되지, 그지? 이건 되는데, AB 더하기 C, A 돼 있는데, A 캔슬 시켜버리고 B 더하기 C 이렇게 쓰는 건안 된다, 그 얘기야. 양쪽에 다 있어야 돼. 그거 하나 조심해야 돼. 그거 틀린 애들 굉장히 많으니까. 자, 그 다음 계속 이제 가보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했죠? 자, 괄호 일단 없애고 그냥 이렇게 쓰자. 자, 일단 빼기 먼저 쓰고요. 빼기 전체적으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3인은 6. 숫자는 먼저 해줘. 문자는 A, B, C 그대로 쭉 써주면 돼. 그냥 곱하기란 뜻안 써줘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A 곱하기 B 곱하기 C란 뜻이고, 6도 마찬가지 6 곱하기 A란 뜻이야. 그러니까 빼기 6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란 뜻이야, 이게. 그 다음 이거. 숫자끼리 곱하면 2, 3은 6. 자, X가 두개 있으니까 이렇게 써줘도 돼. 뭐 이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우린 또 세련되게 쓰기 위해서 똑같은 게두개 있을 때는 조그맣게 이렇게 2 써준다 그랬죠? 이거를 또 이렇게 두개 있다라고 크게 2X 써주면 안 돼. 이건 아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 x 더하기 x. 이거는 2x야. x가 하나 두개 있으니까. x가 두개 있으니까.
그런데 곱하기일 땐 위에 지수로 조그맣게 써줘.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가 따라줘야죠. 그 약속대로. 자, 이거는 빼기 x하고요. 곱하기 2x하고. 일단 가로부터 없애. 빼기 2죠. 빼기. 빼기 있으니까 한 개밖에 없고 2 쓰고. x인데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서로 더해서 3이 되죠. 지수법칙의 셋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24xy하고 6x로 나눈다. 이렇게 분수로 써줘. 이게 좋아. 그럼 24 나누기 6 하면 싹 들어오잖아. 4. 이 yy도 캔슬 되지. ra로 분자분모 뭐 똑같은 건 없애줄 수 있죠? 그럼 y만 남았네. 답이 4y. 응? 깨운하잖아. 자, 이거. 빼기 6x제곱 3x. 여기 괄호는 없애줘도 괜찮아. 얘가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빼기 하나밖에 없죠. 빼기하고. 6 나누기 3 하면 2죠? 2. 위 x 두 개 있는데 밑에 x 하나니까 x 두 개에 x 하나가 있다 생각하면 캔슬되면 하나 남죠, 위에가. 그럼 이렇게. 자, 그 다음 요거. 12x제곱 y고 밑에 8x죠? 이거는 4로 약분하면 이게 4이지, 그지? 일단 2 남고, 이건 4, 32, 3 남았지. 그 다음에 x가 위에 두 개 있고 하나 있으니까 하나하나 지워지면 x 하나 남지 여전히. y는 아무데도 없고 위에만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써야 돼. 없앨 수가 없어. 누구하고 지울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럼 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요거. 요거 지금 곱하기가 아니고 x란 뜻이야. 즉 3x. 여기 곱하기가 아니라 생략돼 있겠지. 그지? 5x 빼기 4y. 지금 이런 뜻이다. 근데 요거는 생략하는 거지. 자, 그러면 3, 5, 15, x가 하나, 둘, x제곱. 그래서 요 놈하고 이 앞에 놈을 먼저 곱하고, 그 다음 중간에 빼기 쓰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이걸 곱하는 거야. 그러면 3, 4, 12, 숫자는 12가 되고, x, y 곱하니까 그냥 x, y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뭐 간단히 한 것도 아닌데, 그제? 내가 볼 땐 이게 더 간단히 한 건데, 이걸 간단히 해라. 전개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좀 나누기도 있으니까 전개 또는 간단히 하여라 그래. 간단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거 보자.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4, 12a 그렇죠? 12 되고 a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빼기 빼기가 더하기가 되면서 2, 4, 8이면서 a가 한 개, 여기도 한 개, 두 개 있지, 곱하기 때. A 두 개는 A하고, 이제는 조그맣게 제곱 이렇게 쓰면은 훨씬 좋다 그랬죠, 세련되게.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곱하면, 일단 숫자는 2만 있고요. 여기 원래 1이 있는데, 2 곱하기 1은 2니까. X하고, X가 여기 한 개 있는데, 곱하면 이 속에 두 개나 있으니까, 전부 세 개 되죠? 그러면 3. 세 개가 디리딱 곱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이놈하고 곱한다? 중간에 일단 빼기 일단 쓰고 빼기. 2, 3은 6. X 하나 또 X 하나. X 두 개죠? X제곱. 자, 이번엔 세 번째 거하고 곱한다. 이건 더하기니까 더하기 쓰고요. 2, 6, 12하고 X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X. 이게 전개한 거야, 이게. 이렇게 한 걸 전개한다 그러고 반대로 한 걸 우리가 인수분해 한다 그래요. 인수분해는 이제 중3 때 하죠, 아마? 그래서. 뭐, 벌써 인수분해 안 애들도 있겠지.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해. 지금 이렇게 곱하기가 된 걸 이렇게 곱하고 곱하기 해서 전개하는 요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해줬다. 이걸 보고 뭐라 한다고? 인수분해다. 그죠? 소인수분해는 여러분이 들어봤죠? 인수를 소수로 하는 거. 1학년 때 했잖아. 근데 이거는 소수가 아니고 이런 팩터, 인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또 약수, 근데 문자는 다 인수라 그럽니다. 문자. 약수는 문자 숫자에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약수하고 인수하고는 완전히 같은 말이야. 같은 뜻인데, 약수는 숫자에만 쓰는 거고, 인수는 숫자도 쓰고, 문자에도 쓰고,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라 그래. 약수분해 안 그러고. 자, 그 다음 요거, 2분해. 8 빼기 10x, 그지? 요건 아까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2분의 8. 따로따로 쓰라 그랬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빼기 2분의 10x. 자, 8 나누기가 얼마야? 4지?
10 나누기 2는 얼마? 5지, 그지? 빼기 일단 중간에 있고, 5 있고, x는 그냥 쓰면 되죠? 어. 위에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붙이면 된다. 밑에 있었으면 이제 분수로 해서 붙여야 되지만, 위에 분자에 있었으니까 그냥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요거도 2x제곱 y제곱 빼기 6x제곱 y 한 다음에 xy 이렇게 됐죠. 원래는 위에 거를 인수분해해서 하면 더 쉬워. 근데 인수분해를 지금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자르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자르고 빼기. 이렇게 쓰고, 그죠? 이렇게 하고 6x제곱 y. 자, 이거 보면은 어때? 이 밑에가 분모가 똑같잖아. 분모가 똑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걸 이제 분모를 다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야, 분수 두 개로. 그러면 이제 얘는 보면은 어떻게 되냐고, 2는 일단 위에 살아있고, x가 위에 두 개, 밑에 하나 없어지고, 위에 하나 남아있지, x가 남고. 그냥 y도 두 개 밑에 캔슬해도 y도 하나 남죠? 이거야. 밑에 남으면 분수로 써야 되지만, 분모로, 위에 남으면 분자니까 그냥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빼기. 숫자 일단 6 남았고, 그죠? 요거는 x 두 개니까 밑에 한 개니까 하나 없어지니까 x 하나 남고. 자, y는 캔슬 돼서 없어지니까 쓰면 안 되죠? 끝이야, 끝. 자,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자, 이퀄 일단 쓰고. 4m제곱 빼기 2m 플러스 6 하고, 나누기 빼기 2m 이렇게 했네. 자, 이거 각각 따로 나눠 쓰자. 빼기 2m 하고 4m 제곱, 그래? 이렇게 하고, 난 빼기 하고 빼기 2m 밑에는 다 빼기 2m 쓰는 거야. 근데 이건 빼기하고 여기는 2m만 써야지. 여기 빼기가 지금 요거고 2m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하고 요거 빼기 2m 하고 요거는 6 쓰면 되죠, 더하기. 자, 그러면 일단 요놈 계산하면 4 나누기 2는 2인데 빼기 붙으니까 빼기 2하고 m이 두 개 있고 밑에 하나 있으니까 하나하나 없어지면 위에 m이 하나 남죠?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빼기는 우리가 더하기로 바꿔주고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써주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도 빼기, 더하기 빼니까 빼기로 바꿔주고 이것도 그냥 한 번 이렇게 쓸게.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답 들어간다. 얘는 더 이상 못해. 빼기 m 쓰고. 자, 아래로 똑같으니까 다 날려버리면 되지. 2도 날라가고 m도 날라가고. 그러면 다 날라가서 없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쓰고 이러면 안 돼. 여기 1과 1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분의 1이니까 1이야. 그래서 아래로 똑같으면 무조건 1인 거죠. 빼기하고, 자, 캔슬하면은 위에 3이 남죠. 3 남고 밑에 m은 그대로 남죠.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게 답이야. 이렇게 잘 나오다. 여기는 이제 분수 모양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갖고 간단한 이제 단항식 이런 거 있지. 간단한 거 이제 계산을 해본 거야.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 단원 또 하자.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실상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또 모르는 애들을 위해서 차분하게 한 거니까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수고했어요.